아,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프로그램 잘 따라와 주셨고 3대 기록이 뭐 사실 늘든 안 늘었는데 그 과정이 사실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. 일단 가장 큰 거는 파워리프팅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8주 동안 접하니까 가장 큰 거는 운동하는 게 다시 재밌어졌다. 그게 제일 큰 거 같아요. 저 프로그램이 있고 없고는 확실히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서 분명한 차이가 나고. 지영님은 실제로 지금 이제 총 얼마 정도 늘었어요? 지금 스쿼트가 자신감 있게 한 번에 가자. 어? 오케이, 가볍다. 벤치가 15kg 늘었으니까 30kg? 네 30kg 늘었죠. 저는 그 제가 또 한 5년 전인가? 허리 디스크가 4번인가 5번인가 완전 빠져나와서 다 잘라내는 수술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자국이 있는데 그 이후로 사실 특히 데드리프트는 이게 또 허리에 부담이 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지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금 이제 정원님 같은 경우는 중량이 많이 안 늘었죠. 똑같죠 거의. 데드리프트는 25kg 정도. 그렇죠. 데드리프트가 많이 늘었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사실 근데 정우님이 좀 의의가 있는 거는 일단 자세가 엄청 많이 개선됐어요. 뭐 스쿼트 깊이가 엄청 깊어졌고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는 뭐 가슴 다행히 다 닿았고 예전에 스쿼트 깊이도 안 나왔고 벤치 닿지도 않았고 그냥 데드는 아예 컴밴드들 아예 못했었는데 엄청 자세가 많이 개선됐고 그리고 사실 체중이 지금 10kg 빠졌죠. 네. 체중이 10kg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렝스는 올라갔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스쿼트, 벤치, 데드 다 제가 그래도 운동을 한 4년 정도 했었으니까 제가 운동을 그래도 3대 운동은
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, 자세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크게 얻었던 거는 정확히 어떻게 자세가 교정됐는지는 앞에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가 혼자 운동할 때랑 누가 보는 거 아니면 하다못해 내가 운동하는 걸 촬영해서 내 밖에서 시선으로 내 자세를 바라보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맞아요. 교정할 게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. 맞아요. 거기에다가 나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 이렇게 말아 해서 조금씩 고쳤을 때 실제로 중량도 오르고 허리 통증도 제가 데드릴 허리가 아파가지고 승모를 바꿨다가 그래도 아파서 안 했었는데 이 모든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힘이 어디서 어떻게 전달을 돼야 되는지 그런 것도 모두 교정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과 달라진 점은 예전엔 400 어떻게든 찍고 그러면 이거면 됐다 했는데 이제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게 기대가 아니라 약간 확신으로 변해가지고 네 그쵸. 앞으로 프로그램 계속하면 예전에는 뭔가 약간 어거지로 약간 내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드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이거 하다 보면 계속 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네. 거죠. 모든 게 완벽해졌고 이제 내 몸만 적응을 하고 근육만 늘리면 얼마든지 더 올릴 수 있겠구나 가 10주 동안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것 같습니다. 조금 부담스러워서 잘 건드리지도 않았었던 운동인데 데드리프트는 이제 주변에서 어쨌든 뭐 다들 한다고 하니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좀 수행을 하다가 사실 그때 와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도 거의 한 2, 3년 만에 그냥 처음으로 수행해보는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루마니안 하는 것처럼 등으로 들어버렸었는데 데드를 수행을 하면서 이제 뒤 후면에 운동이 되게 많이 되는 걸 느꼈고 이제 후면 운동을 되는 걸 느끼면서 이 후면 운동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구분 동작 이 구분 동작을 만들고 구분 동작을 맞는 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체득까지는 아예 좀 시작 시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그걸 이해한 걸 토대로 이제 계속 연습하면서 체득을 하면 저도 아까 진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목표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죠.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뭔가 엄청 특별한 방법을 쓴 게 전혀 없어요. 그냥 선형적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기본적인 자세를 가다듬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세가 완벽해지고 그 자세가 완벽해지는 과정만 거치면 중량은 조금씩 늘리다 보면 결국엔 다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과정을 진행하면서 별다른 기교나 굉장히 뭐 운동이 막 헉헉 바뀌거나 이런 거 없이 매주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든 뭐 중량이 늘어나고 세트 수는 조금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밖에 변경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운동을 뭐 혼자 해나가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네 이런 큰 틀을 좀 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파워블리스 1기를 종료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